직장에서 성폭력을 겪게 되면 이미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뒤따르는 2차, 3차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황당한 소문까지 퍼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 성폭력 연속기획, 오늘은 이런 2차 피해를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0대 초반인 이모 씨는 지난해 직장 상사와 함께 외국으로 출장 갔습니다. 거래처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술에 취한 상사는 이 씨의 숙소 열쇠를 빼앗아 방 안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강제 치행을 했었고요. 제 방에 누워있었던 그분이 같이 눕자 가자 이러면서. 강하게 저항해 위기를 넘긴 이 씨. 귀국 후 오랜 고민 끝에 회사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술 먹어서 그런 이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옹호하는 말을 하더니 그리고는 유급 휴가까지 주면서 달랬습니다. 등 떠밀리듯 가게 된 휴가. 한 달 뒤 돌아와 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가 무단결근해서 손실이 발생했으니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에 이어 억울하게 사직 권고까지 받게 된 겁니다. 더구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회사에 놔두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둘이 사귄 것 같다. 둘이 서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근데 제가 강제추행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가며 버티던 이 씨는 결국 올해 초 회사를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런 2차 피해는 비단 이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이 씨처럼 악소문과 왕따, 징계 같은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의 40%는 피해 사실을 가슴에 묻은 채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업주가 해결을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행위자와 피해자의 1대1의 문제로 바라보는 치유하기 쉽지 않은 심신의 상처를 떠안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그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는 회사의 모렴치한 행태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